전국 최초로 환경부 시범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동해시 생활쓰레기 전처리 연료화 시설이 완공됐습니다. 동해시는 78억 원을 들여 하루 최대 1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전처리 연료화 시설을 폐기물 종합단지에 완공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동해시는 하루 발생하는 80톤의 생활쓰레기 전량을 전처리 시설로 선별 파쇄해 시멘트 공장의 부연료로 연간 12,000톤가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